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유, 정초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영리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매력이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차 물어보신다면 그냥이라고 그냥.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랑에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좋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피부를 찢고 나올 것만 같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유, 정초로.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영리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매력이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차 물어보신다면 그냥이라고 그냥. 네, 오늘은 사랑하는 이유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